갑시다. 이게 떴네요. 네이버 스트리밍 사이트 치지직. 예, 뭐 사람들이 치지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지? CHZZK. 아, 이걸 그대로 읽으면 치지직이다. 이제 그 제가 오프닝 때 앞서 설명드렸던 거라서, 근데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 트위치 TV가 이제 서비스 종료를 알렸고, 간략하게만 아마 요약을 한다면 트위치 TV가 서비스 종료를 알렸습니다. CEO가 직접 방송을 펴서 한국 서비스는 2월 며칠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제 아예 철수하겠다. 한국 시장에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뭐 다른 이유들도 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망 사용료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는 뭐 1년에 뭐 한 뭐 500억씩 이렇게 내는데 사실상 이 사업으로 우리가 트위치 한국 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그에 굉장히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아무튼 뭐 화질 또 이렇게 좀 저하시키는 그런 그 강수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림 없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번엔 아예 한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아프리카는 주식이 엄청 올랐죠. 어제 그 소식이 발표가 되고 나서 아프리카 주식이 확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엄청 이득을 본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아요. 발표하자마자 올랐지만 발표하기 전에 엄청난 양이 뭐 투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정보 소스를 얻어서 그렇게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화면 띄워놓고 지금 너무 설명이 장황한데, 이거 대해서 설명하려면 솔직히 전 다 알고 있거든요. 뭐 망 사용료 관련해서 정보들, 그리고 뭐 그리드 방식, 아프리카가 지금 살아남는 이유, 뭐 그럼 아프리카는 어떤 적이냐, 그러니까 한국 내 그런 서비스하는 그런 특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너무 편향되지 않은, 알겠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들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내 통신사, 그리고 트위치 입장, 아프리카 입장,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 예, 그 편향된 입장들,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다들 보시고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제 새로운 그 방송 플랫폼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네이버는 굉장히 대기업이죠. 그리고 또 카카오TV도 이제 대기업이고 카카오TV도 있었지만, 뭐 이제 방송 플랫폼이 아프리카가 유일무이했지만 거기서 이제 점점 예, 늘어나가는 이제 그런 추세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플랫폼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예, 대부분이 성인 플랫폼이었고, 왜냐하면 이제 수익을 위해서. 근데 이제 대기업 쪽에서 움직인다면은 기업 이미지도 있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뭐 영업 방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네이버가 이제 그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이름이 일단은 지금 그 시작하기 전에 붙는 이름을 가명이라 그러나, 가제라 그러나, 예, 가제가 치지직이라고 합니다. 치지직. 치지직이고요. 일단은 뭐 이런저런 테스트, 뭐 약간 트위치, 기존의 트위치의 UI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아마 치지직이라는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치지직이라는 이름은 뭔가 어감이 좀 호감은 아니야. 치지직이라는 이름이 호감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치지직 하면은
그 치즈직이 주는 의미가 어떤 느낌이죠? 약간 브라운관 TV 소리. 브라운관 TV 치즈직 거리는 그게 먼저 떠오르고, 아니면 뭐 전기 그 치즈직 거리는 예, 그런 느낌인데 호감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치즈직이라는 게. 뭔가 연결 상태 불량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커뮤니티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핀다면 좋은 어감은 아니다. 일단 가명이 일단은 치즈직이다. 가제가 치즈직이고 여기 뭐 치즈가 있네요. 이제 유료 그 이제 선물하는 후원 예. 도네이션 서비스는 이제 아프리카는 별풍선이죠. 예. 치즈직은 이제 뭐 이 치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즈직일 수도 있겠네. 이런 뭐 이게 이제 지금 유출됐다고 합니다. 일단 해상도는 360p, 480p, 720p, 1080p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FHD까지 FHD 60프레임 그리고 8000kb 8000kb가 8000 그 bps 예, 비트레이트죠. 지금도 아프리카랑 똑같은 이 그 포맷인데 이런 규격으로 이런 테스트들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 봐요. 아마 정말 나오나 봅니다. 예. 네이버가 근데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이버가 주는 그 어떤 그 기업의 신뢰도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네이버가 그 축구 중계 이런 것도 한 번씩 맡아서 했었잖아요. 네이버에서 한 번씩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월드컵 경기 같은 거 어땠나요? 엄청 원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채팅도 그렇고 그게 몇십만 명이 보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였는데 되게 쾌적했던 것 같은 그 기억이 있거든요. 예, 많이 터졌나요? 나는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원활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아마 이제 이 가제로 붙은 치즈직이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새롭게 이제 그 창단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뭔가 서버를 증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뭔가 오픈 베타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도 서버 스트레스 테스트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 근데 이제 오픈 날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첫날에 많이 몰릴 거란 말이죠. 그 이미지가 진짜 중요해요. 알죠 여러분들? 오픈 베타 그 특 서버를 진짜 잘 관리하고 서버 증설을 많이 해놓고 사람들을 받고 중요한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첫 번째고 첫 번째 오픈이고 또 이런 데에서 또 인터넷 방송 보는 수요층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게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쭉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같고 서버 증설은 당연한 거고 네이버가 워낙 돈이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네이버가 좀 굉장히 경쟁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네이버 페이 연동성 그리고 이 네이버 치즈직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팬카페 이런 연동성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충전을 하고 그럴 때 그리고 굿즈 같은 것도 네이버 페이 정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거랑 같이 연동이 된다? 하나로 묶는 거죠. 하나로 묶는 거. 나는 이거 아프리카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는 거는 할 수도 있다고 봐.
더 나아가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기대 그 영업 그 기대치가 1점 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이 치즈직 TV가 근데 또 기업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또 서비스도 잘 하면 좋겠지만 또 거기서 일어나는 뭐 문제들, 채팅 문화 그리고 방송하는 스트리머가 사용하는 언어나 뭐 그런 것들,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100%다 이렇게 이루어지진 못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잘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다. 네이버 페이랑 연동되는 거, 이런 것들. 네이버가 근데 양질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진짜 놀랐어요. 그 여러분들 네이버 PC로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이 탭에 보면은 그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좀 여론이 안 좋았어요. 틱톡 또 유튜브 쇼츠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스트리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유튜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틱톡커, 유튜버 이런 분들이 올리는 짤막한 어떤 쇼츠성의 영상들, 이런 그 쇼폼들이 여기에 뜨기 시작하면서 네이버 메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뜨는데 그 중에서 조금 약간 노출이 있고 약간 좀 자극적인 영상들도 좀 있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비난이 심했어. 뭐 요가복 같은 거 입고 그냥 엉덩이를 내밀고 있는 그런 썸네일이 막 떠 있고 그러면은 사실 클릭 못 참거든요. 근데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은 왜 네이버 그런 댓글들이 지배적이더라고. 왜 네이버는 이런 썸네일 이런 사람들이 메인에 걸리게 하는가, 이런 데 노출이 돼서 이런 걸로 홍보하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좀 못마땅스럽다. 네이버에 왜 이런 서비스가 있나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탭이 뭐 도파민 좀 억제하자, 넘치는 도파민을 좀 억제하자는 의미에서 산에서 들리는 그런 바람소리, 뭐 강가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파도 소리 막 이런 걸로 막 채워져 있고 막 매미 소리 막 이런 걸로 채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왜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이런 피드백이나 뭔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면 바로 바꾸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그런 피드백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네이버에서 새로 나오는 이 스트리밍 플랫폼 이 가제 치즈직 TV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소위 말해 좀 십선비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거의 뭐 지금 네이버에서 이 연예인분들만 할 수 있는 방송 그 뭐였죠? V앱처럼 뭐 그 정도의 수위가 될 수도 있겠다. 예,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지.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뭐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분들,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필두로 방송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 이슈에 대해서 짤막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뭐 지금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많은 시선들이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나중에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치 서비스 종료 관련한 이슈는 이제 이것만 볼게요. 왜냐면 내가 말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 안 해줘서 60대 노모 엄마를 우발적으로 이 살해한 아들 징역 7년, 요게 이번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아파트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40대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의식을 잃었다. 이제 그래서 출동을 했죠. 근데 출동했는데 숨진 상태였다. 이미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의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죠. 안주로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해주지 않아가지고 갑작스럽게 화가 나서 엄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있는 어머니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는데 난 넘어뜨리지도 않았다. 아마 그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어지럼증으로 쓰러져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제 사망 원인에, 어머니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은 거죠. 예. 부검을 또 했습니다. 사인이 후두부 자상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후두부 자상이라는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한 충격을 후두부에 졌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방어흔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뭔가 나를 때릴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충격이 전해질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생기는 그런 방어흔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머리에 후두부 자상만 남아서 사망을 하게 된 거니까 이건 사실 뭐 갑작스럽게 굉장히 예 강한 힘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이 됐다는 거.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같이 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이 부검의 결과로 이렇게 됐죠. 아 그리고 몸에 또 다수의 멍이 또 발견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폭력을 일삼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서는 쓰러진 행거와 심하게 깨진 그릇들이 있었다. 아, 한 번 밀친 걸로 된 게 아니다라는 어떤 확실한 정황이네요.
예, 그래서 7년을 줬다 그러네요. 7년을. 예. 존속살인이 더 죄질이 더 높다고 알고 있어요. 예, 존속살인이. 자, 다음을 좀 보면은 이것도 제가 올린 건데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져버린 20대 JTBC에서 다뤘던 자막 뉴스인데 어떤 한 집에 집기는 널브러져 있고 벽과 바닥은 피범벅으로 핏자국은 현관문 손잡이를 거쳐 바깥 비상계단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연도는 모르겠고 20대 남성 이모 씨가 또래 김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둘이서 똑같은 한 대상을 둘이서 한 대상을 좋아한 게 발단이었고 같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끼게 돼가지고 과할 정도로 술을 갑자기 혼자 많이 먹더라. 그래서 이제 여자 하나를 두고 남자 둘이서 친구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됐어요. 엄청난 손상을 입고 동맥, 인대, 힘줄, 필줄 다 끊어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정도면 사실 살인미수가 맞겠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그 의도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어갔는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는 않았고 형사 합의를 하자고 1억 5천만 원에 이제 제시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재판 도중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가해자가. 너무 난감한 거지, 피해자는. 재판 도중에 이렇게 죽게 돼버리면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어. 그거 뭐라고 하더라? 전문 용어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재판 도중에 죽어버리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더라고. 사건이 종결나. 맞아, 맞아. 공소권 없음일 거예요, 아마. 피해자 어머니 측에서는 얘가 합의금을 일단 1억 5천 주게 되면 처벌받을 거 받고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비 뭐 이런 걸 충당을 하고 그래야 된 그럴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죠. 예.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아유, 너무 시끄럽다. 저거 뭐냐? 앰뷸런스야? 좀 지나갈 때까지 조금 잠깐 조용히 있을게요. 빨리 지나가라. 됐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손가락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후유증. 지금 보니까 이뭐다 암으로써도 칼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하게 보여서 그리고 이제 힘줄 뭐 인대 이런 데가 끊어지면 그100% 재생이 안 된대요. 아무리 재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손가락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후유증까지 안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고. 너무 안타깝죠.
그 재판 도중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자살하면 그만이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책임감 없이. 예. 그리고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어디 가서 싸움 날 정도로 시비 걸리게 되면 무조건 튀는 게 맞다. 길바닥에서 쌈박질이나 하는 사람이라면 십중팔구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런 사람이 이미 본인 때문에 엄청 빡친 상태에서 뒷일을 생각하고 사고 칠까? 뇌절하다가 최소 사람 병신 만들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건데. 찐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나 현장에서 실제로 범죄자 검거는 강력반 형사들이나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적으로 센 사람들이 하나같이 길거리에서 싸움이 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방어 전에 도망가는 게 맞다.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변수가 너무 크다. 어디서 뭐 호신술 깔짝 배운 거 써먹겠다고 까불다가 돌로 대가리 찍히거나 주머니에서 칼 꺼내가지고 뭐 수심 당하거나 아예 뭐 다굴빵 놓거나 그럴 수도 있다. 이겨도 사실 지읒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 합의금도 많이 뜯겨야 되고, 진 사람이 앙심 품고 알고 지내는 동네 힘센 형님들 버스터콜하거나 아무튼 그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쳐봐? 쳐봐. 넌 나는 합의금 받고 개꿀이지. 뭐 술 먹는 뭐 그 취객이랑 싸우거나 그래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아도 그게 뭐 합의금 개꿀 이러는 사람들이 진짜 위험함을 몰라서 그런다 뭐 라는 그런 내용의 댓글이에요. 그죠? 합의금이 부조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자살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싹 다 걷어갈 텐데 하려면 하지 않을까. 입던 옷을 벗고 목만 조여도 죽을 텐데, 정말 독하면 벽에 머리 박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구치소라는 곳은 신발 끈 같은 것도 안 준다, 고무신을 준다, 운동화 사도 끈 없는 거 준다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철저하게 이제 좀 배제해 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먹으면은 뭘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 생판 모르는 타인과 시비가 걸렸다 그러면 난 무조건 도망치는 게 맞다고 봐. 술 먹으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쵸 그쵸. ADHD 환자의 머릿속을 이 정신과 의사가 비유를 한다면, 이게 방송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채널들에 대한 그 정보인가 봐요. 방송국인가 봐요. 마치 이런 비유처럼 10개쯤 되는 각각 다른 채널이 동시 방영 중, 그래서 그 중에서 두세 개 이상을 동시에 보기도 하고 짧은 시간마다 여기저기로 시선이 튄다. ADHD라는 게 이런 거다. 엄청 산만하겠죠. 왜냐면 그 ADHD 자체도 주의력 결핍 뭐 행동 장애 뭐 이런 이름으로 붙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ADHD끼가 있어서 뭐 끼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그 성질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거나 그러면은 약을 주면은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으면은 이 10개쯤 되는 채널이 동시에 나오는 것들이 한두 개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나를 엄청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이런 거잖아. 멀티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통제해야 되는 그런 비유 같아요. 절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채팅창에서 뭐 채널을 꺼버리면 되지 않냐,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산만함이 아닌 거지. 그 멀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산만한 거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남들에게 오해를 사는 거지. 아, 너만 있으면 이제 정신이 없어. 아, 너랑 대화를 못 하겠어. 너 태도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표현을 하기를 세상을 향해 온몸의 모든 안테나를 다 민감하게 키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차단해야 될 것들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처방하고 약을 주면은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머릿속에서 24시간 동안 나오던 멜론 탑10, 아 100이 그 멜론 100 있잖아요, 탑백,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게 갑자기 탁 꺼지면서 고요해진다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나. 디즈니랜드처럼 엄청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세상이 약을 먹으면 고요한 수목원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잠깐 일반인을 체험하는 거지. 예. 스스로 이제 ADHD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하고 새 인생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자 중학생이 인터넷에 쓴 ADHD 증상에 대한 어떤 호소인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데, 수업을 듣다가 한 번씩 너무 답답해하고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고,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길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돌아다니고, 하루에 캔커피 4개 이상 먹고, 어린 나이에 카페인에 중독되고. 악필에다가 손재주도 없고. 단문글은 쓸 수 있는데 글이 길어지면 너무 글을 못 쓴다. 그리고 항상 뇌가 좀 덜 깨인 듯한 느낌이 든다. 활성화가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책도 못 읽고 드라마나 영화를 집에서 보면은 집중을 못하고 계속 스킵한다고. 몇 가지 공감가는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이런 특징이 조금 겹친다 그래서 무조건 ADHD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하면 과할수록 이게 이제 진짜 약물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 친구가 글을 썼는데, 집에서는 뭐 아버지가 정신과에 대해 잘 믿지도 않고 성격 환경 차이인데 약 팔아먹으려고 만든 병이 ADHD다 라고 주장을 한다. 아빠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ADHD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약간 그 누구냐 그
뭐 우울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처럼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딸이 더 힘들어지겠죠. 예. 뭐 용찬우 마냥 맞아. 전에 우리가 이제 좀 그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ADHD도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현대인의 그 어떤 그 고질병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이슈가 될 법한 그런 것 같아. ADHD, 성인 ADHD, 경계선 지능장애 이런 거. 이 사람들 특징이 이런 사람들이 산만하고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그거를 못 참고 소리를 지르거나 일어나거나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뭐 이런 그런 행동을 하고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책 못 읽고 지루한 거 못 견디고 대화 집중 못하고 목표를 세워도 도달할 수가 없고 감정도 잘 못 느끼고 말도 어눌하고 금방 대화 내용 까먹고 근데 ADHD도 고지능 ADHD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고지능 ADHD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그 10개 뭐 채널이 틀어져 있는 거다. TV 채널이 10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으면 정신없잖아. 근데 그 정신 없는 것도 멀티태스킹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지. 지능이 높으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는 거는 지능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 ADHD, 고지능 ADHD 최고 아웃풋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야. 놀랍죠? 스티브 잡스요. 스티브 잡스가 고지능 ADHD라고 하더라고. 굉장히 그 ADHD가 잘 어떻게 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잘 극복을 한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특이하게 생긴 돌멩이 같은 게 하나 있다. 일반인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겠지만 ADHD 같은 경우는 이 돌멩이가 왜 여기 있을까? 얘는 어쩌다 저런 모양이 됐을까? 엄청 그 살펴본다는 거잖아. 관찰을 한다고.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잠자기 전까지 온갖 잡생각을 하다가 사색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본질, 철학, 종교, 문학, 우주, 주제 안 가리고 온갖 깊은 사색을 하다가 잠든다고. 이제 그런 관찰력이 있다 보면 고지능 ADHD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유명한 고지능 ADHD 환자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쓰이느냐가 다른 것 같아. 근데 이제 고지능 ADHD고 나발이고 지랄 연병 떨면서 올려치지 하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진단받고 약 먹어야 된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ADHD가 티가 나버리면은 개 폐급 취급 받는다. 아 저요 저는 ADHD는 아니고 저는 좀 솔직히 전 경계선 지능장애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습득력이 굉장히 좀 늦었고 지금도 간혹 가다가 뭔가 이해를 잘 못해요. 남들보다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경계선 지능장애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건 뭐냐면 하나 이해를 해버리면 그 반복되는 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해. 나도 스스로 내가 경지라고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 근데 그 이해 처음에 이해하는 게 어렵지 그걸 이해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져. 이해하는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이해하면 잘 기억하고 있고 기억력도 좋아. 그래서 나는 경지는 아니죠. 예. 나 집중을 잘 못해요. 맞아요. 나 집중을 잘 못하고 흥미를 빨리 잃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참을성이 좋아졌는데 심할 때는 이제 사물 나아가서는 행동 나아가서는 음식 나아가서는 많은 것들의 질림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는데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여자도 질리더라고. 여자친구도 만나는 여자친구도 빨리 질려버려. 그런 단계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왜냐면 다방면으로 보려고 하거든. 예전이랑 다르게 다방면으로 보려고 하거든.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은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여. 단순하게 사람을 보면은 되게 너무 한 단어로 정의가 돼버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서 막 내 머릿속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도파민 중독. 그럴 수도 있겠네.